린산군 동사농장에서 위대한 수리용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자유로운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 영상작품 만풍년을 정중히 형상해서 모셨습니다.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험한 포전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해 오버의 수령님과 위대한 창군님의 자유로운 모습을 모자이크 영상작품으로 정중히 형상해서 모신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세대 제1선 참호로 내세운 당의 뜻을 심장 깊이 새기고 농사를 알심 있게 지어서 국가 경제 발전 5기는 전략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결의를 굳게 다졌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주체 77, 1988년 8월 30일 상원세미트 연합기업소를 현지 지도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믿음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세미트 증산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2여 년 전 우리 기업소를 찾으시어 생산과 경영활동, 정업원들이 생활의 일까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의 역사는 오늘 경례하는 은수님에 이어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은수님께서는 올해 7월에는 당 정책관철이 성패 후 당의 권위보장이 전적으로 우리 상원의 여동경비선에 달려있다는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믿음에 세미트 중산 성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우리 상원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지금 이 시각도 높이 세운 세미트 중산 목표를 점령하여 한 마지막 총돌격전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새 세대들의 밝은 웃음과 행복을 위해서 기울이신 뜨거운 사랑과 운정은 리옹각산 기술계에 펼쳐진 학생 선임들의 즐거운 야영 생활과 더불어 사람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꼽으라고 하면 정말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뚱이 바로 야외 수영장의 물밑구름대야 버트장입니다. 조선수련단 창립 70도를 앞둔 2016년 6월 3일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농부께서는 개건된 우리 야영소를 찾으셨습니다. 이 수영장의 수술 상태며 제약대의 높이도 가능해 가신 우리 원수님께서는 경치 좋은 이곳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밑구름대도 놓아주자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수영장을 정말 떠나기 싫어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버트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기재들도 보내주시겠다는 운정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개건 당시는 없었던 물미끄럼대와 버트 기술이 새로 우리 야영소에 생겨났는데 학생 선원들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아합니다. 여기 야영각과 식당까지 걸음길들, 또 저기 롱구장에 씌운 지붕도 다 우리 원수님 사랑 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원수님께서는 비가 와도 야영생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족점도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야영생들이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 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다짐하신 친오보의 사랑 속에서 우리 야영소는 그 어디를 가봐도 선색이 없는 학생선임 가이기한 기지로 훌륭히 꾸려졌습니다. 개건 후 지난 3년간 6만 2천여 명의 학생선임들이 우리 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보냈습니다. 무궁토록 번영할 김종훈 강성조선인 대회를 앞당기자.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흉룡 발전의 요구에 맞기 3대 흉룡 붉은기 쟁취 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3대 흉룡 붉은기 쟁취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중 3대 흉룡 붉은기 평양 곡산 공장에서는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의 현지 지도 과학 관철을 위한 사업을 3중 3대 흉룡 붉은기 쟁취를 위한 교리 목표로 내세우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짜고 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형용이라 당일꾼의 목소리를 비롯해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공장을 찾으시어 남기신 인민사랑의 일화들을 가슴 깊이 새겨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출 같은 비관 대리수준 속에서도 설비 국산화의 95% 이상을 높인 공장이라고 평가해 주시던 경의하는 원수님의 그 자유로운 영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경영하는 원수님이 현지도 가업을 간추하기 위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니까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상을 발동시키는 데 주목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상을 발동시켜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특히는 나달 편튀기 생산 공정을 우리 공장 순수 자체의 힘으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은 현대의 열풍 속에서 자랑거리, 소문거리가 수많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3대혁명 수행에서 기치를 둔 공장으로 자랑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야 금속공학부에서는 3중 3대 혁명 붉은기 단위로서의 용의를 더욱 빛내기 위한 사업을 교원 연구사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양 및 학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3중 3등의 문기 학부 영예를 더욱 빛낼 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첫 단계 사업으로서 학부의 이제 모든 복도들과 홀들을 학생들이 이제 교양과 학습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이제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리고 발전한 현실력에 맞게 설비들을 부단히 이제 갱신하고 있으며 교수 내용과 방법도 세계 교육 발전 추세 요구에 맞게 이제 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3중 3대혁명 붉은기 단위 영예를 계속 빛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학부의 실험 실습 현대화와 정보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게 되었고 교원 연구사들 속에서 자질 향상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모든 교원 연구사들이 한급 이상 높은 학위학직을 소유하게 되었고 26명이 10월 8일 모범 교수자로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를 맞으며 평양시 안의 여러 대학들에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서 인재 양성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는 실험실습 교육의 현대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전공 과목에 따르는 모든 실험 실습들을 현실에 접근시켜서 진행할 수 있게 교육 내용을 부단히 개선해서 학생들이 실험 실습 과정을 통해서 생산 공정들의 공학적 원리를 깊이 파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와 결합된 수십 점의 실험 실습 기재들을 자체로 제작해서 교육과 과학연구 사업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계획적으로 진행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평양건재기술대학에서도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건재 건설 분에 필요한 실천 인지를 키우는 대학의 사명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제14차 전국 교원대회를 더 높은 교육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실천 능력을 높여주는 교수 방법을 비롯하여 8월에 들어와서만도 34건의 교수 안에 가상현실과 중간현실을 도입하고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추진했습니다. 대학에서는 또한 교육사업과 함께 가구경제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성 나노 아크릴 질감 첨가제를 응시로 개발 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가구경제 성과들을 내놓아 여러 과학실 추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시켜 지식형 근로자로 키울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종준택 원산경제대학에서 원격 교육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지능교수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시험과 실력평가 방법, 이동통신망에 의한 교육체계 운영을 실속있게 해서 원격 교육 첫기 졸업생들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대학에서 97명의 동무들이 첫기 원격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증을 수여받았습니다. 저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온 졸업생 동무들이
대학 기간 발휘했던 그 탐구와 열정으로 앞으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해서 정준태 경의 일꾼, 실천가 형의 경제 일꾼, 타야 집단 앞에 자기 몫을 떳떳이 해나가는 그런 일꾼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 부인이고 봉사 부분에서 일하다 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시간이 없는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소 과학기술박업실을 통하고 또 컴퓨터 국가만과 선전하기를 비롯해서 이미 시간이 이미 장소에서 공부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원격 교육 체계가 갖춰져 있으니 저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모릅니다. 그 공부를 할 때도 정말 모를 곳이 많았지만 밤늦게라도 대학에 전화를 하면 대학 선생님들이 그 방조 속에 제가 오늘은 이렇게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졸업증을 받고보니 나를 대학으로 떠밀어준 기업소 당 조직과 우리 금덕의 여동계국 앞에 떳떳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준태 공산경제대학 졸업생답게 나라의 강물 생산을 활성화하는데 배운 지식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에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강반소 고급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재능있는 인재들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2014년 8월 30일 여자 새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자에서 교육혁명 수행에서 기본거리는 중등 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뿌리가 든든하여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 것처럼 중등 일반교육을 강화하여야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원수님께서 로삭에서 밝혀주신 대로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내용들을 실용화하고 정보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더 많이 습득하려는 유리가 높아지는 것만큼 우리들 자신부터가 자질과 개수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기 위해서 경험 토론도 하고 부과정에 새로운 교수 방법도 많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교육사업은 양심이고 혼신이며 애국이라고 하신 경외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해가는 담당자들답게 교육 접근과 환경, 교수 방법을 부단히 개선해서 학생들 모두를 저국을 떠받드는 옥생 기둥감들로 훌륭히 키워나가겠습니다. 전국 청년과학기술 성과 전시회가 폐막됐습니다. 폐막 모임이 2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리충길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과학자, 기술자, 근로청년,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청년동맹 조직들과 참가자들에게 우승기와 상장, 표창장과 발명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레이저 3차원 발측정기, 경막법 가성소다 생산 정상화를 위한 성면 경막의 완전 재생 방법, 전자석 관봉 진동기를 비롯한 100여 건의 기술 혁신 및 창의구안, 발명품이 우수하게 평가됐습니다. 이어 교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철민 동지가 폐막사를 했습니다. 전국 도서관 부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가 조선과학기술 청년행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시와 각지 도서관 부문의 일꾼들, 사서, 박사원생 등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평양시와 각 도에서 우수하게 평가된 제안들과 김일성 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전당,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30여 개 단위에서 내놓은 82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또한 도서관 미래원의 현대화와 관리 운영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 기간 학술 및 경험 발표회, 강습 등도 진행됐습니다. 우수한 제안과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요리 안고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논뼈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논뼈가 현재 유물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 물을 제일 많이 요구하는데 최근 시기 비가 오지 않고 물을 못 많이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면적들에서는 논이 마르는 면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기 위한 사업과 양수기 계절을 진행해서 양수기 망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됐던 물을 다시 이용하기 위한 봄하기를 진행해서 물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관리공들이 책임성을 높여 간단 물대기 포화수식 방법으로 물을 국력 조락하기 위한 사업과 논뼈의 천알 질량을 높이기 위한 아미노산 미량원소 비료 시비, 요물기 성장 촉진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촉진제 시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 상업부문 리역 및 식료가공제품 전시회가 서평양 백화점에서 진행됐습니다. 시 안에 수십 여 개의 상업부문 단위들이 참가한 전시회에는 자기 지방의 원료 원천과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해서 생산한 수백 종의 12,000여 점의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공장 기업소들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비롯한 유효 자재들을 이용해서 만든 피복류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대원구역과 대동강구역, 대성구역, 령성구역 상업관리소들에서 출품한 제품들이 모양이 다양하고 그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